내가 수갑고가 브이로그 갔다 올게요. 감사. 눈비. 눈비 고고도. 올해 마지막 눈일 수도. 우산을 좀 제대로 들어야죠. 진짜 너무 오래. 선생님, 헤드웨이크. 왜? 머리 아프면 좀 혼자서 쉬어요. 그만해. 오늘 스타벅스 리서브도 있고. 이 정도면 말을 하다 그냥 안 하는 거 아니야? 스타벅스 리저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개성 커피. 개성 커피 왜요 또? 나 근데 왜 이렇게 개성 커피 좋아할까? 그 분위기가 좋나? 좋아하는 디저트가 있으니까 좋아하지 수기가. 맞아. 어떻게 나에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맛이. 아 근데 오늘 좀 약간 험난해서 난 아까 낮에 조금. 딱 빛 좋았을 때 아예 비었어 지금이. 아 그래? 근데 난 이제 실내 데이트? 이런데 고스톱을 갈라 했는데 내 핑계 대지. 우와 이렇게 하면 우와 영준은 약간 우박 같지 않아? 우박을 수기가 안 맞아봐서 그런 아니 그니까 이게 비가 아픈 비야. 아 아픈 눈이야. 슬기야 나 지금 여기 밑에가 다리가 아파? 아니 지금 얼굴이 너무 아파. 아 너무 시원하다 그지? 오늘 근처 가서 여기가 바람 좀 유난히 많이 부는 거 같아. 아니 우산 좀 제대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줘야지. 머리 많이 진짜 그냥 집 앞에 스타벅스로. 따뜻한 아메리카노 풀 사이즈. 나는 항상 똑같아요. 그란데가 저걸 또 만들었네. 만원. 공짜로 보트를 주는 거야. 아직도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왼쪽을 좀 오른쪽을 좀만 더 걸래? 선생님 목카나 먹었지. 죄송한데 지금 마시고 이제 가야 돼요. 운동하러. 그거 하나 먹어. 이거를 먹을까? 그거 먹어. 아니면은 이 뉴에 있는 아이스 에스프레소 쿠키라도 맛있다. 쿠키먹. 아 근데 딱 바람이 나오는데 이거를 하죠? 아이스인데? 아이스로 드세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내 음료도 아닌데 네가 알아서 먹고 싶으면 시켜야죠. 어 어때? 아 마음대로 해. 나 진짜 커피 한잔 마시기 힘드네. 아 많이 여기 쿠키 토핑. 아따 진짜 우리 뭐 테이트로 하면? 어 혼자 이걸? 어떻게 해요? 어 상관없어 나는. 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를 지금 당장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커피 먹고 싶다. 지금 바로 앞에 저기 만들어서 주면 2초 걸리는데 없어요. 한 단계 큰 사이즈로. 한 단계 큰 사이즈를 내주세요. 사이즈 변경! 아 그러면은 영준이 거 사이즈 변경해도 수기 거를 해. 난 커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왜요? 할인이 엄청 됐잖아요 지금. 1,100원이나 할인됐어. 맞아. 근데 난 애초에 톨 사이즈만 먹어도 되는데 왜 샷을 4개를 꼭 먹어야 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데요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톨 사이즈만 먹어도 되는데 평생 10분 동안 검색을 한 다음에 그란데 사이즈를 톨 사이즈 가격으로 시킬 수 있는 재미를 봤어? 아리아나 그란데가 스타벅스 와서 주문하는 사이즈는? 그란데? 그란데! 디저트는 좀 까다로운 거 아, 좋다. 아, 오늘은 운동이... 아, 알겠어. 이것도 디저트예요. 커피... 이게 커피인 줄 알아, 수기는. 커피야. 이것도 머리가마. 디저트? 뭐, 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거의 차이. 글의 결국 아, 내용이 그거. 나는 근데 선천적으로도 짜증을 잘 내고 후천적으로도 짜증을 내려고 했던 사람 같아. 아, 근데 이게 그거야. 성격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성격을 갖는 것과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아예 다르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밖으로 감정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고 막 배려심 깊고 막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속으로는 엄청 예민한 성격이어서 너무 계속 사진이 쉽게 나는데, 밖으로 말해서 부딪혀봤자 자기가 더 큰 짜증을 입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거를 선택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심지어 그 표현의 성격 중에서 이제 예민한 건가 그런 성격을 갖게 될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대. 예민한 것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뭔데? 이유가. 아니 그것도 여기 재밌는 거. 왜 이렇게 신났어? 너무 재밌잖아. 짜증이 잘 나는 성격의 이유가 통상적으로 보통 제일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우호성이 낮을수록. 우호? 자신의 이익 추구에 다른 사람들이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해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나한테 이득이 있는데 다른 애들 방해하네?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그 성격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고, 신경성이 높을수록 불쾌감에 대한 역치가 낮기 때문에 쉽게 불쾌해져. 그래서 쉽게 짜증이 나는 사람이 약간 있고. 나는 그거일 가능성이 큰 게 냄새. 근데 하나 더 있어. 세 번째는 예민성이 높을수록. 이거는 뭐냐고? 뭔가 부정적 정보들이 유입됨으로써 자기 감정이 증폭되기 때문에 쉽게 짜증이 나는 경우. 요렇게 그거는 제일 크게는 세 가지로. 세 번째는 오히려 아닌 것 같은 게,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을성이 높아. 오히려 상대방이 트롤 짓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역치가 높아. 내가 안 그러면 숙을 만날 수가 없어. 숙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트롤이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역치가 그런 부분에서는 역치가 높은데, 나는 그거 같아. 위생. 그리고 막 길에서 침 뱉고 아니면 담배 꽁초 뭐 담배 냄새 막 들어온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짜증이 너무 나.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면 조금 신경성이 높아서 그리고 그러니까 불쾌감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맞아. 이게 좀 더 피키가 조금씩은 있겠지. 짜증을 내는 이유는 세 가지가 다 있을 텐데, 그 중에 원픽을 뽑자면 나는 그 두 번째 같아. 그 불쾌함의 역치가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살 평소에 좀 더 깨끗하게 씻는다든가 이빨 도 우리 자주 닦고 수경하라 청소도 자주 하고 빨래도 매일 하고, 그 다음에 나 애초에 화장실 청소하다가 너무 깔끔하게 변기 뒤에까지 하려다가 다리가 찢어진 사람이잖아. 그만큼 뭔가 불필요한 행동까지 한다, 하려고 한다. 근데 가스레인지 밑에 나한테 간수 거기는 악기가 들려서 그래. 내가 가스레인지에 내가 항상 닦아주잖아. 가끔하다가 너무 충격받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 기준에선 지금 우리 집이 망했다. 그냥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새 집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너무 깔끔하겠다. 나는 그거 아직 모르시면 된다. 정말 깔끔하게. 병적으로 막 엄청 무슨 청소. 근데 영준이가 그러진 않아. 그런 거는 아니거든. 근데 나는 최소한 옷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수기한테 드라이기 선 맨날 꼬이잖아. 얘기해. 요즘 진짜 자주 풀어. 요즘에 자주 푸는데 자주 풀게 되기까지 1년 반이 걸렸어. 근데 자주 푸는 거 느껴져? 어? 자주 푸는 거 느껴져? 요즘도 짜증나. 나는 하나라도 꼬여있는 게 싫어. 나는 왜냐면 키가 크잖아. 조금이라도 꼬여있는 순간 여기에서 이렇게 말려야 돼. 이게 여기 정도에서 말릴 수 있거든? 한 바퀴라도 돼 있는 순간 줄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그래서 난 이렇게 말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리잖아. 말리는데 불편하면 진짜 또 줄 꼬여 있어 이거야. 그냥 서서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맨날 발에 그 선 숙이 그 다른 선들도 계속 밟히고. 미안해. 웃겨. 애초에 그 방이 그렇게 꽉 차있지도 않았었잖아. 그러니까 환기가 더 잘 됐을 건데, 그냥 이 집을 폭파시키고 새로운 집 가서 살고 싶어요. 좀 더 환기 잘 되고 여기가 환기 잘 되는 데인데 수기는 손이 짧다는 명분 하에 창문 안 열잖아. 아니야, 열어. 여는데. 여는데 열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인형들 다 썰어트리잖아. 근데 몰랐어. 약간 비현실적이게 안 쌓이는 눈이어서 좋은 것 같아. 눈이 쌓이는 순간 좀 지저분해. 홍준이 가방이야. 뭐가? 이거
가방에 여기 있잖아. 가방. 어, 알아. 어, 뭐야 귀여운데? 저 검은색 귀엽지 않아? 그러네. 표정이 왜 그래? 가만히 있는데 표정을 디스를 진짜 못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지. 아니야, 너무 말바꾸기 천재야. 너무 아까도... 귀여워서 그런 건데?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건데 자기 표정 스스로가. 어, 배고프지? 아, 진짜? 수다를 너무 높은 그 냄새. 크게 봐. 어, 화장실 냄새. 우리 집 화장실 냄새가. 기분이 퇴근가 되지 말자. 아주, 아주. 이게 오늘 시집 코너를 가서 서로에게 추천을. 아, 좋다, 좋다.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크게 얘기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들리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오사카 빨리? 좀 더 계획적인 걸 해가지고 예산에 정해놓고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응, 아라비카. 아, 그러네. 발리에도 있대, 응, 아라비카가. 어, 애초에 발리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교토국결일걸? 에, 나 초콜릿. The chocolate making ritual was always the same the night before his birthday. It was about to be eating. 너무 멋있어요. Of course, he was. Really sad. Shaka has had. Hiding in the dark, and that's not all. Ah, so racist. With the gulp. Huh? G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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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예요? And the chocolate. And the chocolate. Gulp. 가 뭐야, 수기야? 네. 수기야, Gulp. 가 뭐예요? 주인공 이름. 이게 꿀꺽이라는 소리야. Gulp. Gulp. Oh, dear. He knew you were there. That you hadn't it really exclaimed. 이카카 데스카. 진짜요? 아니. 뭐예요? 콜라. 뭐라고? 비주얼 봐봐. 이거 봐봐. 어, 영준아, 내가 말했던데 너 고했. 맨날 소풍 갈 때마다 김밥을 엄마가 싸줬었어. 근데 우리 동네 근처에 진짜 맛있는 김밥집이 있었거든? 어. 거기 사가는 오전 학교 인사였어. 왜냐면 원래 그냥 다 진짜 처음 자리 싸웠는데 거기가 김밥이 2,500원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사가는 순간 애들이 꽉 붙잡아. 근데 엄마가 맨날 그거를 사줬었어. 기절하겠다 이거. 오늘 약간 갔다. 운치 있는. 와. 김밥 하나. 잘못됐어.
영준아. 분위기가 미쳤다. 아, 거기 영동순에 심지어 야외 자리 있잖아. 야외 바라보면서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여기를 말해. 덕구리 산. 돈까츠 가운데 먼저 안주로 마지막 뭐예요? 여기에서 건널 수 있다. 와, 눈. 꼭 먹어야겠어 디저트를. 아, 머핀 진짜 엄청 오랜만이다. 아, 그 진짜? 어, 튀기 먹어봐. 우와! 너무 초코초코야? 눈 맞으면서 먹는 머핀 맛은 어때? 와, 먹었던 초코 머핀 중에 제일 맛있어. 너무 찐득해? 그냥 내가 만들어준 초콜릿 있지. 어, 그게 위에 막 맛있어? 또 여기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와, 어때?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밑에 빵도 맛있어. 와, 여기 미끄러워서 조심해야겠다. 지금 너무 입맛 올라왔어? 운동하고 걷다가 너무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초코머핀 먹으면서 집에 가니까 어때? 너무 맛있어. 행복해? 머핀은 원래 근데 손으로 미안해? 아니, 손으로 깨작깨작 떼먹어야지 맛있어. 근데 지금 위에랑 초콜릿 아, 눈이. 아,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네.